과거의 오늘에는 과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의 오늘은 10월 29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87년 10월 29일 제9차 개헌이 통과되었음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대한민국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제6공화국 체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1987년 4월 13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현행 헌법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호언선언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된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 이루어낸 성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의 계승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권력제도에서도 변화가 있어 대통령이 5년 단임제가 되었고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다시 가지게 되었고 헌법재판소가 부활하였습니다. 1988년 10월 29일 일본의 게임회사 세가의 16비트 가정용 거치형 게임기 메가드라이브가 출시되었습니다. 메가드라이브는 4세대 비디오 게임기로서 당시로서는 고성능인 16비트의 시대를 연 게임기였습니다. 이러한 고속연산 능력으로 박진감 있는 액션 게임과 슈팅 게임이 많이 나왔고 당시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일부 오락실 게임들이 완벽에 가깝게 이식되어 보급형 가정용 게임기로 아케이드 수준의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게임으로는 1991년에 발매한 소니 더 헤지호그로 1500만 장 이상 팔렸습니다. 1999년 10월 29일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 간에 펼쳐진 한국 시리즈에서 한화가 롯데를 4승 1패로 이기며 우승하였습니다. 99년 프로야구는 양대리그 체제로 진행되었고 롯데는 삼성과 치열한 접전 끝에 한국 시리즈에 올라왔습니다. 이 한국 시리즈는 92년 한국 시리즈의 리바이벌 매치이기도 했습니다. 99년은 역사상 최고로 손꼽히는 타고 투저 시즌이었으나 이때의 한국 시리즈는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갔고 시즌 팀 타율 1위와 방어율 1위인 롯데를 상대로 한화가 승리하였습니다. MVP는 5경기 전 경기에 나와 1승 1패에 3세이브를 올린 구대성이 차지했습니다. 한화는 빙그레 시절 번번이 우승을 놓치다가 99년이 되어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07년 10월 29일 SK 와이번스와 두산 베어스 간에 펼쳐진 한국 시리즈에서 SK가 두산을 4승 2패로 승리하며 우승하였습니다. 이로써 SK는 2000년 창단 이후 첫 우승을 하게 되었고 김성근 감독 부임 첫 해에 정규 시즌 1위와 한국 시리즈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4차전에서는 신인이었던 김광현이 시즌 MVP에 빛나는 리오스를 상대로 완승을 하며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때 SK가 달성한 2패 후 4연승은 23년 현재까지 KBO 한국 시리즈에서 나온 적이 없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후 SK는 2010년까지 왕조를 써내려갔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시 이태원의 세계 음식거리의 골목에서 할로윈 축제를 위해 모인 인파가 몰려 압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과밀도로 모인 사람들이 뒤엉켜 군중 붕괴가 일어났기에 골목은 마비되었고 사망자 159명, 부상자 196명이라는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미리 10만 명 넘게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음에도 경찰과 행정당국의 안전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23년 1월 13일 군중 유체화로 참사가 일어났다고 사고 원인을 밝히고 해산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실시한 계획생육정책이 폐지되었습니다. 계획생육정책은 중국의 산화제한 정책을 말하며 늘어나는 인구와 식량난의 문제로 인해 이를 해결하고자 1979년 한자녀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실제로 효력을 보아 1970년 25.8%였던 중국의 자연 증가율을 2013년 4.92%로 줄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인해 고령층이 비대해지고 노동인구가 감소하여 중국은 급작스러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고 성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에 달하게 되어 2015년 정책을 폐지하여 2자녀까지 출산을 허용하였고 2021년 5월 31일부터는 3자녀까지의 출산이 허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신가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다파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